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오늘은 시청자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경민님의 고민입니다. 저는 바벨을 통한 플레이트 운동을 좋아합니다. 특히 힘이 강해지고 싶고 그런 이유로 무게를 늘려가며 훈련을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무릎과 허리의 통증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중량의 문제인가 싶어 빈 바벨부터 다시 증량을 해보기도 하고 자세의 문제인가 싶어 책도 읽어보고 영상도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스트레칭과 웜업의 시간을 늘리고 직접 제 운동 영상을 찍어 확인도 해보며 자세를 바꿔보고 운동을 하는 친구들에게 보여주기도 했지만 해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문제는 저한테 있겠지만 그것을 찾을 수가 없으니 너무 답답합니다. 블리스님께서도 이러한 일을 겪으신 적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극복해내셨나요? 그래서 제가 이 구독자분께 영상을 요청해서 영상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영상을 같이 보시면서 문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냥 첫 번째 영상을 한번 볼게요. 이런 각도에서 봤을 때는 현재는 허리가 조금 과도하게 아치가 돼 있는 것 같고 그 이외에는 제가 다른 거를 볼 수가 없어서 다음 영상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이네요. 일단은 딱 봐도 견착을 제대로 못하죠? 견착이 지금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굉장히 상체가 불안해 보인 채로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의 각도가 정확하게 어떤 각도인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이렇게 딱 앉은 상태를 보면 엉덩이가 오른쪽으로 빠지는 걸 볼 수 있죠. 이제 힙 시프트라고 하는데 이런 현상은 대부분 엉덩이의 불균형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이렇게 엉덩이가 한쪽이 강하다 보면 강한 쪽으로 엉덩이가 치우치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허리도 이렇게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엉덩이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좋은데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원레그, 싱글레그, 브릿지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외에는 되게 골반도 외회전도 잘 되고 그리고 다리의 근비 상태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번 영상에서 보니까 제 구독자님께서 러닝화를 신고 운동을 하시네요. 일단 이 러닝화를 신고 운동을 하면 매트리스 위에서 스쿼트 하는 것처럼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영상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발이 굉장히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많이 하죠. 발은 제 전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세 포인트가 땅을 꾹 누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뜨거나 하면 잘못 누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제 생각엔 무릎이 아픈 것 같은데 영상을 잘 보시면 앉았다가 일어날 때 앞꿈치가 살짝 들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앞꿈치로 착 눌렀다가 떼진다는 소리인데 그때 아마 무릎에 충격이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밸런스가 몸 앞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앞으로 넘어지려고 하는 거를 무릎이 받기 때문에 무릎이 아프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발목과 무릎이 이르는 각도를 봤을 때는 무릎이 많이 아플 각도는 아닌데 무릎이 아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발의 앞꿈치로 스쿼트를 밀기 때문에 무릎이 아프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앞쪽으로 체중이 쏠려 있는 모습이고요. 네, 다음 영상에서도 보시면 발이 계속해서 이렇게 흔들리는 거를 볼 수 있죠. 발은 항상 땅을 강력하게 세 포인트 다 누르고 있어야 되고 뒤꿈치로 밀는 것도 안 되고 앞꿈치로 미는 것도 안 되고 앞 뒤꿈치가 그대로 밀면서 수직으로 위로 윗방향으로 밀어 올려야 됩니다. 마지막 영상이네요. 지금 보시면 이 견착을 할 때 수건을 하고 계시죠? 이건 견착을 잘못하기 때문에 등이 아프셔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견착을 하는 방법을 조금 더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견착을 하는 방법은 등을 강하게 수축시키고 어깨 후면 위에 올려놓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 구독자분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 걸어 나오는 워크아웃, 이 바벨을 짊어지고 나올 때 이 걸음걸이가 굉장히 다급해 보입니다. 마치 이 무게가 뒤로 나가는 관성을 이용해서 따라가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 발 한 발 천천히 내딛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영상 링크를 위에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 조금 확실히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앉을 때 앞꿈치 쪽으로 체중이 쏠리면서 무게가 앞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올라올 때 앞꿈치가 살짝 들리면서 무게가 뒤로 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게가 앞꿈치로 쏠릴 때 무릎이 굉장히 많은 부하가 받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구독자분은 엉덩이에 쉬프트가 있을 뿐만 아니라 허리에 좀 아치가 많이 보입니다. 이제 허리에 아치가 과도하게 생기는 이유는 흉곽의 모빌리티가 안 나와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또는 발목의 유연성이나 기타 골반의 유연성이 뻣뻣하기 때문에 허리가 그거를 보상하는 작용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허리가 좀 과도하게 꺾여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현재 영상에서는 이 아치 때문에 허리가 아프다라고 제가 뭔가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은 허리에 아치를 죽이고
360도 브레이싱 하는 걸 연습하셔야 됩니다. 제가 360도 브레이싱 영상도 위에 링크에 올려드릴 테니까 꼭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김경민님의 고민을 봤습니다. 크게는 이제 체중이 앞으로 쏠려서 무릎에 부하가 걸릴 것 같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제 발에 밸런스를 잘 못 잡기 때문이다. 러닝화는 벗으셔야 한다. 그리고 엉덩이 시프트가 약간 오른쪽으로 있다. 이것 때문에 허리가 아플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허리에 아치가 많이 만들어져 있어서 허리가 아플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첫 번째 허리가 아픈 이유, 힙 시프트에 대해서는 싱글 레그 브릿지를 하시는 게 좋고요. 허리가 과도하게 아치가 되는 경우는 복압을 잘 잡는 360도 브레이싱을 연습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처음으로 구독자분의 운동 영상 피드백을 드려봤습니다. 제가 드리는 의견은 저의 개인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의견이니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블리스의 수요 고민 상담 코너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 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